너는요 프로필 시간입니다. 먼저는 내가 그린 대식 두호민. 저는 첫인상을 소같은 눈망울이라고 적었는데요. 대식간사님이랑 처음 뵌 게 전국 간사 출연할 때인데 아마 제가 2년차 때인가 대식간사님 유독 대화하실 때 이렇게 눈 땡그랗게 뜨시고 얼굴 가까이 이렇게 대고 말씀하시잖아요. 촉촉한 눈망울로 저를 쳐다보셨던 현 인상은 달리는 말이라고 적었습니다. 손 좀 움직임이 느리잖아요. 제식 대표님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도 제식 대표님 만났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제식 대표님 만났다고 하고 항상 여기저기서 만나고 달리고 계신다. ESFJ인 걸 알고 있었고 사람을 좋아하고 만남을 너무 좋아하시고 거기서 활기를 얻으신다는 얘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임신했을 때 갑자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뭐 하냐 그때 간사 모임도 안 가고 이제 그 휴식 기간이었는데 대표님이 그럼 언제 오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저녁을 먹고 이제 아 내가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트렁크에서 딱 이렇게 천혜향을 꺼내시면서 임신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라고. 그게 이제 너무 섬세하잖아요. 그냥 이제 오실 법도 한데 기대하겠습니다. 대식 간사님께 기대되는 것은 울려주시거나 울어주시거나. 대표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대식 간사님께서 영철 간사님의 프로필을 소개해 주세요. 영철 간사님 그림을 그렸는데 만족하신가요? 네,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영철 간사님의 첫 인상은 카리스마. 학생을 면담하는 모습을 보면서 후배라서 다행이다. 그때는 카리스마였다면 지금은 카리스마. 칼을 잘 꽂아두고 필요할 때 적당히 사용하는 친구나 칼집으로. ISTJ 맞죠? 네, 맞습니다. 서로 이미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네요. 지금 광주 전남 IVF의 공동체 하우스가 있는데 그 건물주로 알고 있어요. 학생들 공동체 하우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샀다고 했나. 정말 자기를 허비하고 성길 줄 아는 이런 친구구나. 되게 멋있었어요. 영철 간사님에게 기대되는 것이 있다면? 복음의 찐맛이라고 적었는데요. 영철 간사님이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의 진짜 찐맛을 전해주지 않을까. 영철 간사님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간사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철 간사님이 쓰는 승철 간사님의 프로필. 뭐 이 머리카락을 좀 표현해 보려고 이것만 봐주셔도 간사 수련회 때 뭔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전략적이고 사역에 대한 뭔가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좀 하네. 네. 현재는 뭐 너나 나나. 많이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어. 네, 저 MBTI 알고 있어가지고 맞죠? 네, ESTP. 작년에 저희 간사 수련회를 제주도에서 했어요. 제주도에 있는데 그냥 끝나기 아쉬워서 저희 둘이 제주도에서 일정을 보냈거든요. 남자 둘이 호텔 잡아서 한방에서 자고 맛집 검색해서 다니고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이야기를 밤늦게까지 하는데 저하고 너무 비슷한 점들이 많은 거예요. 위로도 되고 또 격려도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승철 간사님이 첫날 말씀 전하시고 제가 둘째 날 말씀이거든요. 나의 올 것이 있기를 예비하라. 대충 살자 우리.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어떻게든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 성향이어서 대충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간사님이 쓰는 순양 간사님의 프로필. 일단 수영 간사 이렇게 그랬는데요. 제가 간사고 학생으로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되게 얼굴 찌푸리고 막 이러고 막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약간 좋진 않았죠, 인상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뭔가 불만스러운 게 아니라 깊이 고민하거나 뭔가 이제 생각할 때 그런 표정을 짓거든요. 막 이렇게 옛날에는 저 뭐 불만 있나? 약간 이런 얼굴이었다면 지금은 아 저 친구가 지금 뭔가 고민이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MBTI 틀린 것 같아요. INTP라고 적었는데 INFP 같기도 하고 뭔가요? 저는 INFP입니다. INFP? 네. 그다음에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무실에 저희 아내가 사무간사니까 같이 갔거든요. 순영 간사 별명이 순대 그 순댕인데 순영 얘기하다가 순대 먹고 싶은데 막 뭐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순영 간사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순대 드실래요? 갑자기 그러더니 이제 집에서 순대 재료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갑자기 사무실에서 백순대
기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첫날이고 이제 둘째 날인데 저희 둘이 앞에 이렇게 좀 어둡게 만들어 놓은 거를 뒤에서 밝고 부드럽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 가장 빛나실 때 네, 대표님께 잘 네, 전달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네, 건강하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육아와 또 여러 사역과 이거를 같이 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수련을 해야 되지 않겠니? 네, 건강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1, 2, 10 다음으로 사행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안 맞춰보고 해도 되나요? 2024 아이베프 전국 수련회 1!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2! 이리 와서 보십시오. 10! 십자가에서 죽어라. 3! 어? 삼행시 아니었나요? 1, 2, 23 아이베프 전국 수련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